김용민 의원, 권성동 의원 의혹에 대해 경찰 112 신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남편이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 땡땡땡을 신고했습니다. 보도상 당시 국회의원이 권성동 의원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당시 경찰관 총 12명이나 출동한 사건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성희롱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즉시 사과하고 권성동 의원은 선대위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 해당 112 신고 내역. 신고 일시 2021년 12월 11일 01시 22분, 2021년 12월 11일 01시 35분. 신고 내용 요지. 강릉 땡땡땡. 아내와 같이 있는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상대방은 국회의원 땡땡땡이다. 지금은 자리를 이탈한 상태다. 조치 내용. 신고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모욕적이라고 신고를 한 것이며 사건 처리에 대해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므로 고소 절차 등 상담 안내 후 종결. 해당 112 신고 내역.